영화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편집이 이루어지듯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애니메이션 하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중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톱모션 기법인데요. 이는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입체물이 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Yeah, he's right. 어린 시절 교과서나 노트 귀퉁이에 그림을 그린 후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럴싸한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 바로 스톱모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톱모션 제작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재 스톱모션 영상 제작에 사용될 캐릭터 인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 캐릭터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곧 지켜보게 될 겁니다. 스톱모션은 캐릭터 인형들을 한두 프레임씩 노출시켜 촬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처럼 물체를 조금씩 옮기고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영상 플레이로 연속해서 보여줬을 때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봐봐. 커피 한 잔씩 2주만 참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염소와 낙타 양까지 싹 다 보내주자. 아프리카 바로 너와 내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기자.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보통 한 1초 혹은 1초도 못 찍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다 입을 모양을 다 만져주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점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 같은 경우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띄면 띄어집니다. 그래서 입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점토의 그런 느낌은 덜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이나 사진을 이용해서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스톱모션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